일단 드시죠. 아, 예. 아, 네. 잘 먹겠습니다. 맛을 한번 일단. 네. 그대로 있어 조금만 눈에 눌러볼게. 맛있다. 괜찮아요? 제가 진짜 한 거예요. 이거 네가 했다고? 네, 저 잘 안 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고생했어요. 아, 아니, 아니. 애기들 다 시켜줘가지고. 그니까.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가스 갖고 있어? 그치. 우리 수진 씨가 육아를 담당했고, 준호 씨가 음식을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흐뭇할까요, 친구로서. 샤이가 해시네, 샤이가 해. 술 드셔야 되네. 형, 술이 투자서 그런 거죠? 그럼. 어색한 말 한 잔이지. 마음에 든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샤이가 해. 네.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부터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스타일이. 오, 좋아, 좋아. 내가, 준호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이미지를 만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아, 진짜? 응. 어떤 이미지지, 근데? 진짜 이미지가 이미지가 약간 차분하신 기분이 좀 있고. 아. 그리고 항상 들떠있는 친구라 준호를 좀 침착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준호를 잘 서포트 좀 해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느낌이. 어, 그래? 전혀 못 느꼈어요. 들떠있는 것 같지 않은데? 원래 되게 재미있고 쾌활한 사람이었구나. 원래 더 밝았었나, 성격이, 그죠? 그런 것 같아. 준호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 TMI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고. 아, 그거? 네. 마음에 두고 있었어. 준호, 그치? 근데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친구가.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데이트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죠? 저는 메모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오. 어? 쪽지를 쓰셨는데?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오. 커피 같이 먹고.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러고. 커피 한 잔. 아, 또 커피 한 잔. 아, 부드럽다. 연수에서. 연수에서. 부드러워. 아니, 해봤나봐. 형님들, 진짜 형님들 같다. 많이 해봤나봐? 여기 말해서 커피 한 잔. 아니, 저걸 저한테 한다니까. 형님들한테 한다니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렇게 밝은 모습, 네. 동생 오랜만에 보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렇죠.